방송 촬영에 집을 대여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다는데요. 저기 MBC 리허설 할 때 와서 많이 촬영도 하고요. 주로 이 재연 드라마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작은 방은 주인공의 비밀 공간으로 사용이 됐고요. 또 거실은 재연의 단골 장소로 방송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이지만 재연 촬영 장소로 자주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기가 설경이 좋아갖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좋고 지난번에 벚꽃이 활짝 폈을 때 와서 찍었어요. 방송에서 이 집을 대여하는 첫 번째 이유, 채광이 좋기 때문.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벽 또한 촬영에 좋은 조건이라고 그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그게 방송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족 사진을 탁자의 소품처럼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더라고요. 폐물함인데 폐물 찍을 때가 있어요. 독특하고 다양한 소품이 많은 것도 방송 제작진들이 선호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든 소품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 집을 대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뷰놈은 뭐예요? 저희 남편은 혹시 어디 여행 갈 때 잠깐 와서 빌려주고 나면 조금 용돈이라도 생기잖아요. 잠깐만요. 이때 이렇게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는데요. 그러고는 달력에 뭔가를 기록하는 남덕임 주부. 어머야, 갑자기 무슨 전화예요? 집 빌려달라는 전화예요. 우연히 집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또 궁금한 거. 자, 집을 대여해주고 버는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집 빌려주는 거. 스케줄이 빼곡하시네요. 50만 원. 96,700원. TV 출연으로 집도 유명해지고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우리 집을 방송에 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장소를 찾는 그런 카페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진을 올리거나 SNS에 이제 자기 집들 이제 인테리어 이쁘게 하신 거를 올리시는데 그런 걸 보고 제작진 측에서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재미와 추억은 덤! 방송이라는 특별한 경험